얌얌이 여러분들, 옌하! 안녕하세요, 옌니입니다. 오늘은 옌니 냠냠 최초로 스튜디오처럼 생겼지만 스튜디오가 아니라 첫 야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진짜로 단골집인 곱창집인데 저기 진짜 사인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두 명, 세 명이서 오다가 저 혼자 오니까 좀 많이 씁쓸해요. 오늘 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내가 혼자 곱창 먹는 기분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진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혹시 그 먹방 유튜버 네. 옌니 아니세요? 저 맡기는데 누구세요? 저 여기 단골집이라서 네. 곱창 먹으러 왔는데 혼자요? 네, 혼자요. 혼자 머리띠하고 잘 다니시네? 아, 저도 사실 유튜버라서. 아, 진짜 유튜버 혹시 네임이? 뜬비. 뜬비라고 소속 그룹이 또 그 소속 저는 M2 소속이거든요. 어디 소속이세요? 썼으면 줄게요. 네. 지금 촬영 중이신 거는 같이 먹으세요? 원래 두 명이서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은 뭐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뭐 소개 정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 오늘 신비랑 같이 먹어볼 건데요. 띵비랑 같이 먹어볼 예정인데 박수! 대박 맛집. 대박. 음식이 나왔습니다. 웃어. 아, 진짜 저희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맨날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환상이네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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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젓가락, 숟가락 배분식이 있겠습니다. 네. 너 거. 내 거. 자고 그리고 여기 짜자잔, 주먹밥이 알록달록 비빔밥 같지 않나요? 이거를 자, 손 껴보세요. 이렇게 남 동생을 시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카메라 잘 보이게 이렇게 잘 조물조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에 소질이 많이 없긴 한데. 네. 언니! 오, 진짜 소질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든지 주먹밥 내가 하는 거 알지?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땐 마요네즈가 잘못했어. 너 그럼 여기 가게 잘못이라는 거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손이 손버릇이래. 손재주가 좀 안 좋아서. 그러면은 신비가 주문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주문한 야채 곱창. 그 옆에 막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추와 깻잎, 그 다음에 계란탕이 아니라 이거는 오뎅탕. 그 다음에 이제 계란찜이 뚜루두루뚜 뚜루두루뚜. 항상 맨날 플라스틱 용기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계란찜 풍성한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그 다음에 빼낼 수 없는 먹으러 가렸지만 사이다. 그럼 내가 너 하는 동안 사이다 할게. 조용히 해야 돼. 나 이거 딸 거야. 알겠어요. 알았다고. 우린 진짜 정확하게 잘 딴다. 그치? 응. 음식은 정확해야지 기분이 안 나쁘지. 쟤 좀 치워주세요. 어디로? 밀어줘. 아, 뜨거워. 신비가 해준 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뭐 먼저 먹어볼까? 막창부터. 막창부터.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도 해봐. 뭐? 됐어? 응. 감사합니다. 맛이 그대로야. 저희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여기저기서 먹어봤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스케줄 끝나면 밤마다 시켜 먹었잖아. 맞아요. 이번엔 제가 여기 소스. 사장님, 여기 소스에 뭐 들어있나요? 네.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고추들과. 나 계속 언니 따라 먹고 있는 중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 와, 소리 봐. 여기는 당면이 진짜 맛있어요. 그 신비가 이 당면을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여기가 당면이 많아. 잘 안 불어서 와요. 응. 항상. 나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해? 변하지 않았어.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원래 있었나, 소스가? 원래 소스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곱창새끼들 이게 있었어? 현지에서만 주나 봐. 현지라뇨? 가게. 맞아요. 진짜 맛있다. 아, 끊어 먹자. 여기 이렇게 버섯도 있어. 마실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 뭐야? 살인잎. 그리고? 아, 손 굽지 말라고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좀 느낌 다르지? 썩소. 맛있다. 부추랑 먹어볼까? 난 평소에 언니 야채 잘 안 먹잖아. 응. 그것만 먹는, 이런 것만 먹는데 나 계속 언니 따라 먹고 있어. 이 위에 뿌려진 건 뭐야? 치즈가루 막 이런 건가? 그런 거 같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꾸 때리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금막창의 기본은 때리지 마! 맛있어. 소금막창의 기본은 소금이에요. 맞아. 근데 언니 양념 잘 안 찍어 먹잖아요. 오리지널 맛있죠. 신비는 이걸로 먹잖아요. 맞아요. 저는 깻잎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때려 먹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감 좋아. 다 때려 넣는다. 아니다. 다 모조리 몽땅 싹 다 넣는다. 어, 맛있다. 여기 진짜 안 없어지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진짜. 나는 크게 먹는 게 좋아. 며칠 전에 신비랑 체리를 누가 더 입에 많이 넣나 했어요. 체리 알이 좀 평소보다 컸어요. 이만했나? 맞아. 근데 제가 그거를 5개를 했거든요? 근데 신비가 7개. 7개가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5개도 벅찼는데. 와, 내가 입이 쪼만해서 사람들이 입이 작은 줄 알았는데 입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 멤버들 다 입안 커요. 우리 뭐 나도 왜냐면 나 크다 생각했는데 너가 진짜 커서 놀랬어. 내가 진짜 크고 아 유주 언니도 진짜 큰 거 같아. 아니다. 내가 제일 커. 너 많이 해. 감사합니다. 맛있다. 간다봉. 어? 내 손이 조금 들어갔어. 괜찮아. 한두 번이. 와 여러분.
볶음밥인데 날치알. 주먹밥이야. 주먹밥. 저희는 항상 주먹밥 시켜도 그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먹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먹어요. 어, it's great. 이거 와. 얘 진짜 맛있다. 이거 라인. 라인. 아! 뭐한 거야? 아, 떨어졌어. 어디 갔어? 몰라. 저기 저기 들어와. 미안해. 예의가 아니지 언니. 미안해. 소중히 대하라고. 안녕히 가세요. 아, 죽었다. 정말 예의 바르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우리 둘도 오랜만에 먹잖아. 우리 원래 맨날 밥 같이 먹었는데. 누구세요? 신비랑 저랑 밥을 진짜 자주 먹는데 숙소에서 이거 언니랑 나랑 둘 중에 시키면 옆에 앉아서 먹지. 자연스럽게 같이 먹고. 지금은 너랑 나랑 같은 집이 아니니. 맞아요. 계란찜. 근데 얘랑 먹으러 올라가요. 야, 떡볶이도 먹었잖아 우리. 떡볶이도 먹고 언니 숙소에는 라면이 없어가지고. 라면? 우리 마지막 라면을, 라면이야.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배불렀는데 라면주까지 해먹고 갔잖아요. 다 해먹어요. 언니가 라면죽을 잘 만들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먹을 때 되게 인상을 쓰고 먹잖아요. 얘도 그래요. 안 그래. 우리 똑같아. 뜨거워? 응.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어? 근데 원래 빨간 거에 빨간 거를 찍어 먹나? 그치. 마요네즈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듬뿍 안 찍어 먹었어. 그럼 내가 듬뿍 찍어 볼게. 진짜 듬뿍이네. 괜찮은 거지? 솔직히 짜! 너무 많이 찍었어. 알겠어. 내가 먹어볼게. 어, 언니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 정도? 응. 이 정도. 응. 난 역시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이? 나 오리지널이 맛있어. 근데 이거 소스 맛있는데? 근데 나 이거 막창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야, 웃어. 웃어.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 쌈싸주기 하자. 응. 넣는 거 다 먹기. 응. 이긴 사람이 싸주는 거야? 응. 많이 뜨겁구나. 응. 한 대만 먹어봐. 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야. 지금 쌈싸줄 게임 하잖아. 아니, 한 대만 먹어줘. 진짜 맛있거든? 진짜 뜨거워 보이거든. 자, 이제 쌈 싸줄 게임 하자. 자, 이제 쌈 싸줄 게임 하자. 언니, 방송인데 앞을 봐야지. 왜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야? 오늘 뒷모양 다 예쁘다. 아, 얼마나 예쁘네. 얼마나 예쁘네. 언니, 빨리 쌈 싸줄 게임 하자. 네. 맛있죠? 네. 눈물 나, 맛있어. 뭐야? 아우, 맛있다.
감나면 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또 쌈을 잘 싸지. 청양고추인가요? 청양고추예요? 네. 어. 언니가 또 매운 걸 잘 먹잖아요. 언니 깻잎이 더 좋아요? 쌍추래. 상추가 더 좋아요? 제가 원래 시옥 발음이 좀 세서요. 제가 시옥 발음이 굉장히 세요. 난 좀 센 발음인 깻잎. 너 깻잎 어떻게 발음해? 깻잎. 무슨 쎄. 깻잎. 자, 기대할게. 내가 설마 응, 넌 설마 할래야. 맛없게 싸주겠어? 양파는 그거 먹는다. 언니가 입이 또 크니까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싸줄게, 크게. 뜨거워 보이잖아. 아니야, 이거 들어가면 다 식어. 깻잎이 차가워서. 정말 대마왕이네. 야, 지금도 많아. 누가 이렇게 먹어? 내가 이렇게 먹어. 버섯 좋아해요? 아, 이 정도면은 배부를 것 같아. 자, 이제 언니를 먹여줄게요. 아, 이거 다치지도 않죠? 아니야, 원래 안 다치게 먹는 게 쌈이야. 아, 언니가 입으로 닫으면 되잖아. 아, 진짜 너 쌈 진짜. 언니가 입에 넣고 닫아. 아, 짜증나. 해보겠습니다. 대왕쌈처럼 안 보이죠? 큰데. 큰데. 응. 아, 그만 보고 먹어, 빨리. 아, 빨리 먹어. 아. 오, 잘하네. 맛있죠? 내가 싸준. 나도 싸준다고? 너 쌈 잘 쌌다. 내가 싸줘서 맛있다. 너 쌈 먹었어? 응. 내가 쌈 사도 돼? 응. 나 깻잎. 우리 신민이 쌍추? 쌍추 먹어야 잠을 잘한대. 잘한대? 잠이 자운대. 맞아. 맛있게 싸. 오이 좋아해? 근데 여기에 굳이 넣어 먹고 싶진 않아. 당근 좋아해? 당근도 여기에 굳이 넣어 먹고 싶지 않아. 셋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뭔데요? 마늘. 마늘. 그래.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얼굴 길다고 놀리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오이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 중에 오이가 또 한 명이 있어요. 유주 언니요. 오이 시스터즈죠. 얼굴 쌈싸도 웃지 말고. 니가 웃기잖아. 내가 뭐? 오이 시스터즈. 나 동그리 시스터즈도 있잖아. 나 맞춰봐. 은하 언니. 맞아, 한 명 더 있어. 예린이 포함이고. 예원이. 맞아. 세 명에서 동그리예요. 자, 이만큼 떴고요. 보이세요, 보강 카메라. 자, 신비 입으로. 야, 넌 진짜 내가 조그맣게 싸줬다. 그러게, 입 다물고 먹어도 들어가겠네. 다물고 먹어봐. 신비양. 우이. 슈. 아. 아. 내가 넣을 거야. 아. 아. 그게. 언니 혼자 할 때는 이거 못해서 어떻게 심심해서? 혼자 해. 혼자 한다고. 짜잔, 제 핸드폰 보세요. 리뉴얼했어요.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티커를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팬분들이 생기신지 몰라. 나중에 추첨해서 드릴 건데 여기 아까 그 얼굴. 얼굴. 여기에
도넛츠 같은 거, 그다음에 옌하랑 붙여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장밖에 안 나서 아쉽더라고요. 이게 열 장 박혀 있어도 이거 솔직히 시중에 문구점에 팔아도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 자, 새 거가. 나는 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어, 얘가 10개 정도 있어야지. 10개는 좀 많고 한 3개 정도? 10개는 있어야지. 아니, 10개는 너무 많아. 10개, 3개 정도. 10개. 아니, 3개. 이거 3개. 10개. 아니,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만 있어도 돼, 이거는. 하고 이거 없애고 이거 3개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진짜 이쁘지? 네. 누가 봐도 나같지? 네, 그렇진 않아요. 나라고. 그렇대요. 네, 저예요.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예요. 개선점. 어, 니암니암 개선점. 말해줘 봐요. 저는 어디서 개선점? 얘기를 들을 곳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얘기 말을 잘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언니가 니암니암 할 때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아쉬웠어. 말 좀 줄여. 말을 좀 줄이고 더 많이 먹어줘. 언니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나 진짜 먹방 유튜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백화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너무 잘 하던데. 말을 너무 잘해. 진짜? 응. 나 말 잘해? 응. 그러니까 말 좀 줄여. 먹어줘. 알지? 내가 져줘야지 또. 아, 내가 져줘야지. 그래, 신비야, 이해해. 언니가 신비 원하는 거 다 할게. 다 할게. 먹긴 하세요. 먹긴 하세요. ASMR 들려드려. 뭐? 제가 난 먹을 때 소리가 잘 안 나요. 이게 최첨단이어서 잘 들어가. 잘 들어. 응. 안 들린다잖아요. 잘 들어가. 차라리 오이를 먹어라. 어, 신비 먹방. 감사합니다. 자, 이건 잘 들어가겠지. 잘 할게요. 좋네. 좋네, 언니. 누가 잘 들어갔어요, 감독님? 아! 어! 그냥 잘 들어갔네. 아! 졌어. 이제 바뀌었네요. 니언니가 아니야. 이게 그동안 본 정이 있잖아요. 언니, 결과를 뭔 정으로 따져요. 실력으로 따져야죠. 나 지금 있는 걸로 했어. 그만해요, 그만. 취해? 어, 취해. 맛있다. 그럼 너 왜 충실해야지? 이거를
씹어볼게요. ASMR. 안 들려! 원래 이렇게 ASMR을 많이 해요? 가끔씩 하는데 팬분들이 웃어. 못하니까. 그치? 냠냠이분들! 수미야, 우리 그거 해보자. 뭐? 한입만. 한입을 크게 먹는 거. 크게? 어. 근데 여기 한입만 할 게 없잖아. 내가 해줘? 뭐예요? 뭘로? 이거 들어가? 언니 이거 들어가? 내가 이거 해보면 뭐 해줄 건데? 박수 쳐줄게. 아니. 나도 해? 박수 치면서 칭찬해줘. 그래. 아니 이걸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먹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먹어봐 먹어봐. 우겨 넣으면 들어가겠지 뭐. 우겨 안 넣을 거야. 먹어봐. 우아하게 먹을 거야. 그래. 봐봐 크기가 어때? 가루가 좀 문제예요 언니. 나 해봤나? 저 이거 해볼게요. 저 진짜 근데 진짜 얼굴 안 보여줄 거예요. 뭐? 아니 언니 이게 한 입만에 가루가 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벌려야지. 뭐? 언니 먹는다고? 자꾸 날 먹으려고 그래. 아 진짜. 아 이건 들어가지.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이걸 먹어야 돼? 그게 먹어야 돼? 너는 일회성이잖아. 나 어 다음에 안 뿌려줄 거야? 내가 말했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한다고. 못 했잖아. 언니도 해봐. 했잖아. 아까 너는 아까 실패했잖아. 님 뭐 성공한 줄 아냐? 응. 밥 다 튀어나거든. 그럼 성공해보던가. 아니야 난 실패야. 아니야 난 잘 못해. 아니야 난 먹방으로서 자격이 없나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건 들어가겠다. 오케이. 야 좋은 생각 났어. 너가 한 번 더 해봐. 아! 너 아까 성공 가까웠잖아. 곱창이랑 좀 비벼가지고. 저 아직도 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더 씹어봐야. 음식은 꼭꼭 씹어야 돼. 30번을 씹어야 소화가 된대잖아. 야 너 제1의 소화 기관이 언니인 줄 알아? 나 여기 안 나오는데. 네 입에 있는 혀야. 아미네랑 아재가 너 녹여줄 거라고. 저 집에 보내주세요. 나 무서워. 곱창 아니야? 아 이제야 다 씹었네. 다행이다. 이제 또 줄 건데. 너 이거 먹으면 내가 또 다음에 불러줄게. 저 여기 나오기 싫어요. 이 언니 너무 무서워. 너 또 불러줄게. 아니 들어가지 이거. 어?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오 야 얼마나 불리고 내가. 싶다. 아 내가 할게. 얼마나 불리고 싶다. 난 불리고 싶지 않다니까? 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 싶어. 내 이름을 불러줘.
우와, 너 비빔밥 먹는 애 같아. 너무 잘 먹는다. 오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저 오늘 잘했으니까 다음엔 안 나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열심히 했으면 언니. 응? 언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 오늘 너의 노력을 봤어. 그리고 너의 자랑을 봤어. 저 나중에 다시 불러주지 마세요. 언니도 한번 해. 아니야. 아니야 해. 아니야. 나 못해 못해. 산이니? 나 산 별로 안 좋아해. 먹을 수 있어. 나 산 트라우마 있는 거 알잖아. 먹을 수 있어. 나 마운틴 진짜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눌러줄게.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언니 먹으면 내가 다음에 안 나올게. 나 그러면은 못 먹겠잖아. 아니야, 다음에 나올게. 다음에 너 불러야 할 의무가 있어, 나는. 아까도 작아졌어. 아니, 너무 작잖아. 자,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좀 작다. 아니. 아, 곱창 하나 떨어졌어, 언니. 아. 잘 먹는다. 내가 봤을 때 원래 니엄니엄이 이렇게 힘든 프로가 아니었는데 조금 힘들다. 원래 막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해요? 오늘 좀 되게 힘드네. 언니 배부르죠? 배부르잖아. 안 배불러? 아니 진짜로? 배불러. 왜? 아, 이거 두 번만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면은 계란찜은 다 먹어야 돼. 와, 뭐야? 음식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 야, 너 장기야 춤이잖아. 너 지금 M2에서 먹방 말고 춤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더라? M2 메인이 저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저라고요, 저. 저, 여자친구 신비. 스트리퍼 사이클. 엠투 메인이 저라고요. 엠투 메인 아직도 안 가? 어. 아, 진짜요? 그럼 언제 내려갈라나? 니엄니엄 올라가야 되는데, 그치? 너 아니어도 먹방 치고 되게 잘 올라가고 있거든? 아, 니엄니엄이 꼭 엠투 메인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페이스북 위에 상당 커버가 나였어. 축하드립니다. 제 거 조회수가 몇 만인 줄 아세요? 이제서 500만 찍겠더라. 넘었어. 진짜? 몇이야? 몰라. 너 500만. 내가 570만을 봤나 보다. 하루 사이 20만이 늘었네. 맞아, 내가 맨 마지막에 봤을 때 510만이었어. 이제 570만 봤네. 미양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극적인 컨텐츠 한번 해야죠. 매운 거 챌린지 한번 가야죠. 안 돼. 매운 거를 먹으면 언니 조회수가 많이 올린다 그랬어. 그럼 뭐해? 넌 잠옷 입고 찢었었어. 경쟁이거든요. 말씀드렸어? 아니, 안 했어. 100만 찍고 싶다 했어. 언니가 꼭 M2 메인이 되길 바래요. 알았죠? 전 언니를 응원해요.
누구한테 연락하면 해줘요. 네, 오늘 음식 야채곱창, 소금막창, 레치알 붕어빵, 계란찜, 오뎅탕도 있었어. 오뎅탕 이렇게 오늘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아, 오늘 너무 역시 진짜 리얼 먹방, 저희 진짜 리얼하게 와서 먹었어요. 야외 첫 방송이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말 못하니? 이해하지? 알죠. 근데 신비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오늘이 제 니암니암의 마지막 회라서 정말 모든 걸 불사질렀는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또 불러줄게요 제가. 너무 마지막 회답게 진짜 네. 열심히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니가 앞으로 니암니암을 잘 이렇게 혼자서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희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보단 둘이서. 근데 2절에서는 둘보단 하나 돼요 라고 나오거든요. 아,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알아서 결정해 볼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뭐 다음에 세미양 부르고 싶을 때 또 부를게요. 또 M2 저랑 같은 유튜버 소속인데 거기도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잖아요. 저도 그 인기 많은 친구 좀 힘입어서 좋을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거 뭐냐, 진짜 한 번만 세게 돌려주세요. 안 돼요. 저는 제 컨텐츠에서만 머리를 열심히 돌리기 때문에 이거 미안님에서는 열심히 먹어야죠. 끝봐. 네. 감사해요. 저 오늘 먹방 유튜버. 오늘은 너 뭐 근데 먹방 유튜버로 한번 데뷔작 한 거야. 그쵸.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먹방 유튜버도 띵비. 띵비.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줄 거 미안미안. 옌빠 옌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